양평고속도로권에 대한 톡은 이어집니다. 최재형 목사가 아랫사람들이나 실무자들이 혹여 변경한다 해도 막아야 하셨어야 한다고 생각해요. 그걸 전혀 인지하지 못하신 게 아닐 텐데요 라고 질문하자 김 여사는 매번 정치 집단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희생합니다. 막는다면 저들은 끝까지 선동을 멈추지 않을 예정입니다. 차라리 지금처럼 백지화시키고 거짓 선동에 사과를 한다면 다시 검토한다는 원장관의 결단이 이해가 갈 정도입니다. 반대로 민주당 쪽에 분노를 느끼는 양평군이 더 많습니다. 이 사안은 이미 문재인 정부 때 양평 군수가 제시한 사안입니다. 차라리 목사님께서 우리 양평의 발전을 위해서 저희와 같이 싸워주세요. 이렇게 네, 김건 씨가 얘기를 하네요. 목사님한테. 아니 완벽하게 원희룡 장관이 하고 있는 입장과 동일합니다. 저 입장이요. 원희룡 장관이 아. 저런 식의 반응으로 이야기를 했어요. 그동안 이제 문제 제기에 대해서. 거짓 선동, 민주당 쪽에서 분노,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때 뭐 발생한 일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. 거짓말이죠. 이 이게 용역업체가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이게 갑자기 원안이 바뀌어버린 거거든요. 그쪽 당으로요. 그때는 언제냐면 2022년 3월 29일. 이미 인수위 활동 때였습니다. 네.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여서가 아니에요. 갑자기 인수위 활동 동안 10여 년 동안 이게 논의됐던 국토 종합 개발에 의거한 도로 계획안이 갑자기 두 달 만에 어떤 특정 용역업체의 제안으로 바뀌었다는 거 아닙니까? 그것도 알고 보니 그것의 종점엔 김건희 씨 일가 땅이 있고 합리적으로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. 다른 건 다 동일한데 왜 갑자기 이게 바뀝니까? 두 달 만에요. 축구장 몇 배? 축구장 다섯 개 크기로 알려져 있죠. 네. 실제로는 더 많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. ESIND의 땅까지 포함하면요. 그런데 이게 예비 타당성을 통과한 사안이에요. 이미 여러 2년 동안의 분석, 그다음에 국책 연구기관 KDI의 예비 타당성과 모든 게 종합해서 나온 종점 아닌데 그러면 그 당시 이걸 분석했던 KDI는 경질해야죠. 수능 문제 잘못 킬러 문항 잘못했다고 어떤 분 공무원 경질하지 않았습니까? 이 당시 이거 분석했던 공무원 불러서 책임 물어야죠. 만약에 그게 잘못됐다면요. 근데 2년 동안 했던 BC 분석은 다 무시하고 지금은 이 변경안을 추진하는데 노선이 전체 길이 그 종합계획인 전체 길이 노선의 55%가 바뀝니다. 도로가요. 이쪽으로 휘면서요. 그리고 특히나 양평에 속한 도로는 100% 바뀌는 거거든요. 그러면 당연히 합리적으로 그 땅이 정말 좋다고 생각이 든다면 예비 타당성부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요. 그거 안 하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? 이게 자, 어떻게 의심이 되면? 카톡 내용을 교환하신 목사님 말씀 좀 네, 네. 들었으면 좋겠어요. 네. 저 문법을 문법적으로 보면 본인이 주도자고 본인이 주체인데 저 문법을 보면 객체화하잖아요. 문장 내용이 자기는 제3자인 양 대화의 문체가 그렇게 아, 진행이 됩니다. 주체 이탈합법? 예, 아니 그렇지 않고요. 네. 본인은 이제 주체가 아니고 객체처럼 내 의견도 그렇습니다. 뭐 본인이 주체인데 그런 식으로 이제 책임에서 많이 빠져나가는 네. 그런 용어를 써서 내가 굉장히 그 대화를 나누면서도 굉장히 내가 좀 화가 막 뻗쳤고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동서 횡단 철도 충청도의 철도역마다 최은순 씨의 4필지 땅이 또 발견된 것도 있었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철도역에도 땅, 양평에도 뭐 이거 여기 말고도 병산이 이쪽 말고도 뭐 백안리, 공흥리 뭐 아직도 발견 안 된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.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 모터스도 역시 본인이 주체잖아요. 주체인데. 네.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걸로 빠져나가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모든 사안마다 이제 뭐 잔고 증명서도 결국은 본인이 주체거든요. 최은순 씨가 주범으로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. 알고 보면 김건희 여사가 거기 또 주도적인 인물이에요. 이 사건의 실체를 끝까지 파보면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과연 욕망의 끝이 어딘지 이 집권 한 나라의 국가 원수의 자리에 올라가는 이 욕망의 끝까지 왔는데 그러면은 진짜 인간으로서는 더 이상 바랄 게 없기 때문에 공익을 먼저 생각하고 공공의 이익을 생각하거든요. 네. 대통령 자리, 대통령의 영부인의 자리에 올라갔으면 그보다 가문의 영광이 어딨습니까? 다 내려놓고 가지고 있는 거
다 환수하거나 재단에 기부하고 이런 좋은 일을 해도 평생 세세토록 그게 역사에 남는 일인데 이 부에 대한 욕망, 재산에 대한 욕망, 돈에 대한 욕망 이거는 끝이 없는 거죠. 네, 예, 예. 알겠습니다. 네. 그 여기서 중요한 카톡 내용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. 첫 번째로 김건희 씨가 원장 간의 결단이 이해가 갈 정도라고 얘기했습니다. 이건 어떻게 보세요? 네. 당시에 원희룡 장관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백지화시키겠다라고 굉장히 네. 당시에 좀 충격적인 그 네. 내용이었죠. 그 기자회견을 듣고 많은 시민들 그리고 기자들이 생각했다는 것은 저것이 원장관 원희룡 장관의 결단인 것이냐, 대통령실로부터 지시를 받은 것이냐, 대통령실과 논의한 것이냐, 이게 굉장히 그 의문이었는데 네. 원희룡 장관은 마치 이제 자기가 결정한 것처럼 맞아요.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. 여기서 김건희 여사가 툭 갑자기 원희룡 장관의 그 결단이 이해가 간다라고 하면서 힘을 실어주거든요. 네. 그러니까 본인이 주체인데 이제 객체화한 예. 건데 본인이 주도했다는 거죠. 그게 다른 말로. 그러니까 이제 사실 저는 이 카톡을 봤을 때는 지금 목사님은 그냥 단정적으로 말씀하시긴 했는데 그런 의심이 목사님이 얘기하신 그런 의심 이게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이 돌파구로서 백지화한다. 라는 카드를 던진 것이 아니냐. 원 장관이 발언한 거랑 이 카톡 내용에 나와 있는 내용이 상당히 유사합니다. 네, 일치합니다. 네, 일치한다고 봐야 되죠. 네. 지금 차라리 지금처럼 백지화시키고 네. 거짓 선동에 사과를 한다 민주당이. 네, 맞습니다. 똑같습니다. 다시 검토한다는 원 장관의 결단이 이해가 갈 정도입니다. 그러니까 저는 이 카톡이 굉장히 중요한 걸 남겼다고 봐요. 네.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저희가 묻고 있는 게 이 도로가 왜 바뀌었냐. 누가 바꾸겠냐? 그리고 대통령실과의 교감이 있었냐? 이걸 저희가 끊임없이 물어보고 있는데 네. 실제로 대통령실과 함께 교감하고 있다는 게 저는 이게 증명된다고 보거든요. 충분하죠. 예. 그럼 이건 당연히 특검 가야 되는 사안입니다. 왜 대통령실이 국가 사업에 개입하고 백지화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? 이거 국가재정법 50조 위반 사항입니다. 그리고 원희룡 장관 스스로가 기획재정부 결재를 거치지 않고서는 어떤 특정 사업을 백지화를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. 과연 원장관님 몰랐을까요? 이번에? 원장관이 백지화한다는 발언도 굉장히 갑자기 나왔잖아요. 그렇죠? 갑자기 했어요. 그래서 이 사안이 커져버렸어. 그 당시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의원들끼리 뭐 토론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네. 원희룡 장관이 지속적으로 전화를 받으러 나간다고 합니다. 어딘가에. 맞아, 맞아. 그런데 회의하고 있는 장관을 부를 수 있는 권력은 누가 있을까요? 밑에 사람이 할 수 있겠습니까? 공무원들이? 회의하고 있는 네. 장관을 불러 전화를 불러서 할 수 있는 사람 누구겠습니까? 더 큰 권력이지 않을까요? 그런 의심은 저희가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죠. 특검하게 되면 네. 특별검사가 네. 원장관의 핸드폰 압수하고 여사 네. 압수해가지고 다 이렇게 통화 조회해보면 네. 다 드러납니다. 이거는 간단한 겁니다. 그렇습니다. 네. 그래서 백지화를 갑자기 선언해서 사실 그때 옆에 쭉 서 있었던 의원들도 깜짝 놀랍니다. 몰랐던 일처럼 갑자기 그 기자회견 하고 나서.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죠? 이틀인가 있다가요. 같이 순방 나갔습니다.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요. 네. 아니 교통부 장관이 국가 원수 해외 순방에 나가는 일을 거의 없거든요. 뭐뭐 네. 뭐 외교부 장관이나 뭐 이런 관련 부서는 뭐 나가는 건 이해가 되지만, 네. 그러니까 시간이 모자란 거예요. 서로 입을 맞추는 시간이 모자라니까 해외 나가서도 비행기 안에서도 끊임없이 이 문제를 가지고 수기를 했던 거죠. 네. 그때 에피소드이긴 하는데 많이 회자가 됐었죠. 원희룡 장관이 기자회견하면서 네. 취소하겠습니다가 아니라. 취소하라고 합니다라고 했었나요? 맞아요, 맞아요. 예, 그래서 의혹을 더 키웠었죠. 예, 근데 지금 김건희 여사의 카톡을 보면 그 의혹이 네. 맞는 것이 아닌가라는 지금. 예, 그리고 또 하나 그 당시 여권에서 공격했던 게 문재인 정부 때 양평 군수가 했다 이거는 그런 나중에 해명하느라고 이것도 그 팩트 체크하느라고 이제 네. 논란이 있다 결국은 아니다라는 게 드러나지 않았나요? 뭐 김성교 맞습니다. 씨 말하는 거죠? 예, 아니요. 뭐 문재인 정부 때 이걸 뭐 사업을 계획했다라고 하는데 아니, 노선 변경은 문재인 정부 때인 건 맞죠. 근데 당선 이후에 인수위 때 일어난 일입니다. 맞아요. 이걸 문재인 정부 때문에 하면 이게 기가 막힐 노릇이죠. 지금 회피하는 발언이죠. 예, 예. 이 카톡 내용을 보면 우리 목사님 굉장히 화난 듯한 그 제가 성대묘사를 잘 못해서 그러는데 예. 읽을 때 네. 성도님 아니 도대체 뭐야 이거 그런 느낌이 워딩에서 드러납니다. 네. 굉장히 그때 심정이 어떠셨어요? 뭐 이미 스타일을 알기 때문에 아. 성격이나 성품이나 어투 네. 또 이런 어떤 그분의 어떤 멘탈 세계를 어느 정도는 파악을 했기 때문에 뭐 네. 그럴 거라고 짐작한 대로 그런데 예. 김건희 여사가 목사님한테
저희와 함께 같이 싸워주세요 이런단 말이죠. 이거 항상 뭐 그런 거죠. 통일을 위해서도 같이 일해달라. 또 뭐 이런 건에도 뭐 같이 뭐 싸워달라. 이거는 제 양심이나 제가 걸어온 발자취 족족의 큰 누가 되는 일이죠. 네. 제가 뭐 걸어왔던 길이 그런 길은 아니잖아요. 네. 알겠습니다. 예, 대꾸조차 그럼. 안 했잖아요. 저. 아, 그래서 대꾸를 안 하신 거구나. 네, 네. 말도 안 되니까. 그렇죠. 알겠습니다. 근데, 자, 근데 네, 진짜 말씀하시죠. 이게 대통령 배우자가 이런 카톡을 보내는 것도 저는 참 우스워요. 어쨌든 대통령 배우자 아닙니까? 그러니까 전혀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은 게 여실히 네. 드러난 거죠. 맞춤법 틀리고 띄어쓰기 틀리고 너무 망신적이지 않아요? 네, 저거는 이제 이게 있어요. 네. 띄어쓰기가 막 점이 많이 나오잖아요. 네. 저건 아이폰으로 카톡을 하면 점이 막 생성된다네요. 전 잘 모르겠습니다. 오, 그래요? 네, 그래서 아, 정신이 없는 거예요. 카톡 한 문장에 점이 10개, 20개가 되는 거예요. 그냥 한 글자 단위로 점이 찍히니까 아, 이게 도대체 뭐, 이게 문법상 뭐지? 정신세계까지 막 이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이게 한 문장에 점이 그냥 어쩌다가 찍히는 게 아니라 네. 글자 단위로 막 점이 찍히고 막 그래서 내가 알아보니까 아이폰을 사용하는 사람들 특정한 아이폰에는 저렇게 카톡을 하면 점이 생성된다 이렇게 얘기도 들었는데 그것도 확인된 건 아니고요 정확하게 제가 아이폰 쓰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. 그러니까.